안녕하세요. 네, 하나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네, 미호놀이교실 우리 회원님 여러분, 네, 안녕하셨죠? 네. 그동안 또 우리 하나문화재단의 아랑우리 또 이렇게 점검 기간이고 그래서 5주를 우리 뭐 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 달이 넘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네, 여러분들 그뭐 장마와 무더위와 한참 이렇게 좀 힘들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네, 저도 뭐 아주 좀그 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아주 가뿐한 마음과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한번한번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또 수업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동원 군, 네, 여백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네, 여백이라는 그 노래를 그 바램을 작곡한 네, 가수 겸 작곡가죠? 네, 그분이 썼는데 그분은 좀 얼굴은 굉장히 좀 훈남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가사를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가사를 끄집어내는지 정말 감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램도 좋아하시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그런 표현을 했듯이 여백이 뭔가요? 여백 어떤 텅 비어있는 공간 내지는 뭐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노래예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네, 여백.
정동원 군의 여백이었습니다. 노래 여러분 너무 좋죠? 네.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더욱더 이렇게 좀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뭐 핸드폰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전화기. 네. 충전이 이렇게 거의 깜빡이고 안 한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급하게 어디 나가야 될 때는 정말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급속 그 충전까지도 하고 지금 그 전화기가 없으면 왠지 불안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괜히 이거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뭐 업무상 그런 전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화할까봐 네 자식들이 전화할까봐 이건 꼭 옆에다가 네 두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도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어디서 전화 올 때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꼭 옆에 갖고 계세요. 네 그거는 자식들한테 전화 오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의 충전은 하지 못한다는 기가 막힌 그 가사 말이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엄청 바쁘게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기 마련인데 급하면 정말 이렇게 좀 쉬어가고 아 좀 쉼이 필요하구나 하고 내 몸으로 느낄 때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정말 느낌이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슬프지만 정말 저것같이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좀 아쉬울 거예요. 더욱더 얼마나 그 뿌듯하겠어요. 자기 미모가. 그런데 그게 이제 변해간다는 게 못생긴 평범한 사람보다 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된다. 신랑 신부 뭐 메이크업 하고 정말 드레스에다 뭐 턱시도 탁 하고 그날을 위해서 엄청 투자도 많이 하고 예쁘게 꾸미잖아요. 저녁이면 어차피 다 씻고 화장 지우고 다 벗게 돼 있어요. 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된다. 네. 자, 가사 공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걷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잘하세요. 벗게 되니까 한 박자 한 박자 여기에서는 되니까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사의 힘만 조금씩 액센트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둘 셋 넷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에 훈장이고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 부분에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 있는 걸 한 박자 반 네, 끌어주고 뒤에 거 붙여줘야 돼요. 버리지 못한 네, 욕심의 흔적이래요. 그런가요? 주름이? 네. 여기서부터 내 손에부터 가겠습니다. 고!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문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세대 청춘의 붉은색도 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앞에서는 아주 뭐 그냥 인생을 생각하면서 조금 불렀죠. 네, 그렇게만 간다면 노래가 재미 없어지고 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못한 욕심의 청춘의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성을 질렀어요. 네, 여기까지만. 네,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래요. 산전수전 다 겪었나 봐요. 예, 네.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네, 마음에 따라서 파란색도 칠했다, 핑크색도 칠했다, 까만색도 칠했다 하잖아요. 네.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 하실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는 내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시면서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에 청춘의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성을 그게 인생인 거야.
부분이 후렴 부분부터 이제 2절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똑같죠? 똑같은데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자기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이렇게 그렸대요.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그 다음에 엔딩 부분이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빨리 붙여서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딱 아시겠지만 마디마디마다 반박자는 다 쉬고 들어가요. 네 거기다가 인생은 그 아름답게 하고 쭉 뽑아주셔야 돼요.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름답게 그 다음에 쭉 몇 마디가 네 세 마디가 끊어주죠. 그 다음에 피우리라 피우리라 이렇게 끊어요. 예, 피우리라가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씩 끊어줘야 됩니다. 네, 두 박자씩. 네. 맨 마지막 쪽에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작은 소리로 흥얼흥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동원 군이 부르기에는 이 가사 내용이랑 뭐 이런 게 너무 안 어울려요, 사실은. 네. 열 몇 살짜리가 인생을 이렇게 노란다는 게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좀 상반된 네. 안 어울리는데 참 노래는 잘했어요. 네. 그냥 담백하게 불렀어요. 담백하게. 그런데도 그 목소리의 어떤 그 어린 청소년의 그런 밝은 목소리로 아주 담백하게 불러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안 어울리지만 네. 내용은 이제 우리하고 어울리는 노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백이라는 노래가 그 김종환 씨잖아요. 뭐 사랑을 위하여도 본인이 불렀고 또 딸도 리아킴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분의 노래는 거의 4분이 넘어요. 발음도 그렇고 이제 좀 깁니다. 네, 길어서 그리고 좀 힘들어요. 네, 노래 부르기가 쉽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명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멜로디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 앞과 뒷부분은 잔잔하게 마지막 그 가운데 부분은 조금 턱 살려서 여러분 절규하듯이 한번 멋지게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길어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 걸로 우리 오늘 시간 마치고 우리 다음 주 벌써 8월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죠. 네 아직은 뭐 가을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늦더위가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는 한 곱이 다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즐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백 마지막으로 같이 불러봐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건강하세요.